민간 정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만 5곳이 지정돼 가꾸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한테 심신의 안정을 주고 있는데요. 극심한 폭염이나 풍수의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조형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도심에 개인이 조성한 정원. 북유럽 침엽수부터 시원한 그늘을 안겨주는 마로니에 나무. 영국 장미와 야생 초화류까지 초목들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도시 속 전부 철근 콘크리트 벽 속에 살다가 보니까 답답하고 도심지 정원이잖아요. 앉았으면 기분이 업되고 좋아요. 대를 이어 살아온 집을 유럽풍 건축물로 탈바꿈시켜 민간 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식물들 보고 또 계절마다 바뀌는 식물들 모습에 보면서 네,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한적한 대청 호변에 조성된 민간 정원은 토종 수목들이 눈길을 끕니다. 천연기념물 호랑가시 나무 위로 5가지 빛깔을 띈다는 오색 버들이 잎사귀를 펴고 있고 아름다운 색을 뽐내는 비비추와 백일홍 등 50여 가지의 초화류와 수목들이 20년간 조성됐습니다. 제가 심어서 즐겁지만 보시는 분들도 다 즐거워하시고 그 아름다움에 일상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을 높여놓는다라고 해야 할까요? 심신의 안정뿐 아니라 기온을 3도가량 낮추고 풍수에도 예방하는 민간 정원은 이상 기온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가치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을, 뜨거운 빛을 한번 나뭇잎을 통과를 하면 80에서 90%가 걸러져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데 보면 저희가 막 뜨겁잖아요. 그런 빛 반사라든지 아니면 열 반사를 줄여주는 효과가 되는 거죠. 숨은 정원 100곳에 이어 녹지 비율이 40% 이상이고 편의시설을 갖춘 민간 정원 5곳이 대전에서 지정됐습니다. 대전시는 2030년까지 민간 정원을 20곳까지 늘리고 계절별 수목 공급과 컨설팅을 통해 시민 주도의 정원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